좋아. 아주 좋아.
그러면은 우리 김덕진 노래하고 가실까요? 아니면 무동산 할아버님하고 가실까요? 먼저 오시는 분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공부 좀 이따 해야겠네. 이렇게 하라까요? 아니 공부를 잡하고 있잖아. 공부. 아 공부하고 있어요. 노래 공부. 노래해야 되는데 지금. 동숙의 노래하고요. 공부는 집에 가서 해야겠네. 추풍령하고. 동숙의 노래 추풍령 꼭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좀. 추풍령 개척. 그리고 그대로 마이크 커버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답 팁을 또 더 많이 부르셨네. 감사합니다. 네, 김덕진님 앞으로 모셔가지고 노래 듣겠습니다. 뭐 하실까요?
Yeah.
적이 없었어. 한 번 더 하셔야죠. 어? 배고프면 나는 끓여주세요. 배고프면. 라면, 라면. 뒤에 라면 있으니까 막. 아침 일찍, 점심 일찍 먹어. 다 배고플 거예요. 잘하지라잉. 언니들 노래 한곡 할라요? 이러시 한곡 하시오. 한 바퀴 돌고 오시오. 그러면 이따 노래 시켜드릴게요. 이 남자가 마음에 들다고요? 보내라고요? 오라가 연락 가보시오. 오라게. 네, 우리 지기님. 야, 먼 길 강토까지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노래라도 뵙고 하시고, 웃으면서 가시라고요. 노래 제목 말씀하세요. 나는 짜파게티하고 있겠네. 우중의 여인하고 애전이 꼽히던 시절. 우중의 여인. 이루어질 수 없는. 국물 안 좋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애전이 꼽히던 시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우중의 여인. 우중의 여인. 애전 아니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언니 이리 와. 가자 앞에서 묵을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이거 말고. 왜냐면 잘라야 되거든.
아, 이 노래는 또 네, 누구한테 바친지 알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이 노래는 이민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민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이민님한테 불러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양희은 가수가 불러요. 둘 다 잘라서 보세요. 두 사람 다 해내봤네. 찾았어요? 우리 이뻐님은 목구멍 아프게 노래 안 할 거 아니야? 대답 안 하네. 가수예요. 옷을 안 입어서 라디오 가수입니다.
의상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의상 안 입었어요. 그래서 네, 소풍갔던 인생 네. 아주 네, 진주의 명가수 사시오. 집에 가세요. 뭔 노래? 여자 일세. 네, 가요. 바닷가 밖에 돌보시오. 좀 이따가 가고 옵니다. 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 나. 나. 나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 가수가 옵니다. 나. 하면은 대부분 나호나 그러잖아요. 네. 나. 가수입니다. 자. 여자 일세.
눈물로 보내십니까? 지금도 눈물로 보내십니까? 지금은 꿈물로 보내십니까? 어? 지금도 눈물로 보내세요. 지금도 꿈물로 보내세요. 물어봐야 돼. 네.